할렐루야. 지난 주간 4월에 오셨대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진짜 다 내가 사온 건데
Oh.
Thank you.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천사가 천재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으로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랑과 죽은 자를 주신 하나님으로 주시하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초롱하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주님, 한 주간 어린아이부터 많은 성도가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고 죄 용서함 받고 영육간의 모든 저주와 질병이 떠나갔음을 믿습니다. 이로부터 받은 말씀과 은혜를 간직하며 주님과 동행함이 멈추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능히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유족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르게 판단하고 정치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근시안적인 안목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정치, 경제, 사회 교육을 설계하고 이끌게 하옵소서.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23년 토요일 증인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이를 위하여 기도와 물신양면으로 충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꿈과 청소년, 대학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자라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자녀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엘리모의 열둘 물샘과 같은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사랑 대교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불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벨과 그 제물처럼 정성으로 준비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부양하여 주시고 준비하지 못한 손길로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묵묵히 헌신하는 남녀 선교회와 봉사자들을 기도하시고 꼭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지성전과 주교회와 영상으로 드리는 곳에서도 통일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그 확증하신 사랑 그대로 우리에게 변함없이 신실한 은혜 그리고 변함없는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 주십니다. 오늘 귀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얘기해 주셔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마지막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특별히 오늘 온세토이기 때문에요. 사랑대 교부가 정성과 성교시였고 또 온세포이면서 동시에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 기관에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복지관에서 오시고 코로나학교에서 오시고 상담지원센터에서 오시고 또 사모님쉼터에서 오시고 여러 기관에서 오셨는데요. 또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가 그 기관마다 넘칠 줄 믿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여러분 함께 고난주간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교의 성모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이천순봉 행복하버님께 박수입니다. 수월하버님께 감사하버님께 축제하버님께 인사하버님께 축하하버님께 베들레헴주와 미얀마하버님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천순봉 행복하버님께 사랑하는 사랑하십니다. 고난주간 새벽마다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데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우리 찬양팀 또 우리 각 부서마다 새벽 일찍 나와서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린 장로회, 관사회, 안수 집사회, 남녀 성교회, 성신도사 역공부 또 우리 사람들 부부까지 또 우리 남성교 여성교회 우리 회원분들 또 새벽부터 나와서 차량 정리해 주시고 여기 저기 또 돌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교역자들 함께 기도하고 애쓰느라고 또 방송팀도 다 나와서 수고하시느라고 많이들 애를 쓰셨습니다. 우리 학생들 고생 많이 했고요. 또 학생들 깨워서 같이 오느라고 부모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제 한 주간 새벽 기도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정말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께 더 가까이 올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또 그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키시고 역사하셨고 또 많은 이들이 함께 수고했습니다.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 한번 하실까요? 여러분들에게 축하해서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하해서 사랑합니다. 집에 갈 분위기죠? 뒤에는 뭐 인사하실 따로 없을 것 같아서 먼저 인사를 좀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서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사셨다는 말씀들 7개를 순서대로 쭉 교회가 전통적으로 배열한 순서의 마지막에 있는 7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동하겠습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6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빛이 한 가운데가 뛰어오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라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시다. 백부장이 그 대리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되 이 사람 정녕 의인이었더라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우리도 그 대인지를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예수의 아는 자들과 이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있어서 이 일을 보느라. 아멘. 아멘. 4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아멘. 우리가 가상 7원들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따라 읽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잘 아십니다. 알아두면 너무너무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누가를 통해서 알아 들은 것은 예수님 한 나이 한 12 정도 되셨을 때요.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구약 성경, 그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난다킨다 하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막 앞뒤로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논쟁하고 얘기하고 설명하는데 도대체 이 어린 예수님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예, 당시, 당대 예수님 한 12살쯤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약 넘버원쯤 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잘 아셔요. 어마어마하게 잘 아셔요. 하나님 아들이 이거 당연히 그렇겠지. 아니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었을 거고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했을 겁니다. 12살쯤 되었을 때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아셨던 주님이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신 이 말씀이 아버지의 내용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가 분명히 예수님의 진심에서 나오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은 아십니다. 시편 31편 5절에 보면 내가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다윗의 시 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그리고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이 함께 노래했던 내가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그 기도와 노래를 십자가 그 위에서 자신의 입에 담아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달라진 건 하나죠. 주라는 말이 아버지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낭만적입니다. 뭐 마지막 숨을 거둔 시간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가만히 보면 누가복음이 좀 낭만적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많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는 여러 아름답고 그리고 마음 따뜻한 비유의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뭐 돌아온 탕자의 비유, 예,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마리아의 비유, 예,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삭개오의 비유, 예,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른 데는 없어요. 누가복음 굉장히 따뜻하죠. 주님께서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 게다가 더 멀리 밀려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누가복음 참 따뜻하게 전합니다. 누가가 그래요. 아마 그래서 사도행전도 누가가 쓰는 겁니다. 복음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지고 어떻게 그 사람들의 삶을 바꿔내는지 누가는 참 관심이 많은 예, 마음 따뜻한 의사 선생님이셨던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 누가가 따뜻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하나하나 지금 적어내리고 있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누가복음에 있는 세 마디말을 보면요. 요한이랑 아니면 마태마가와 다릅니다. 마태마가는 뭐라 그랬죠? 딱 한마디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을 하나 적어놨어요.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 적어놓으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조금은 처절하죠. 저주 아래 있는 일,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감당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아픔, 그 저주받은 외로움, 버림받은 이런 것들이 마태마가 그 사람의 입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 훨씬 더 영광스럽고요.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같아요. 기억나시나요? 제일 먼저는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네 어머니다 하시며 뭐 어머니를 맡기시죠. 한 공동체를 만드시면서 공동체에게 자기가 이제 하였던 일들을 다 맡기고 소망 가운데 한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목마르다는 게 정말로 갈증에 목이 타서 뭐 한영에다 물 좀 주소 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일이 이루어진지를 다 아시고 성경에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마름으로 너희에게 약속했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온 일 한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그 샘물을 주겠다는 말씀에 응하게 하시려 거기서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젯밤에 우리가 읽었죠.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씀은요. 다 이루었답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서 행해내라고 이 땅에 보내신 내 사명 몽땅 다 이루었다고.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와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내가 정말 지금 가고 있다고 다 이루었다고 외치십니다.
요한복음 들어보니 어떠세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은 훨씬 더 영광 가득하고 주님이시고, 예, 정말 더 능력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으로 보여요. 누가복음은 좀 다릅니다. 누가복음 가만히 보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처음 말씀으로 들었던 것 생각나시나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부드러워요. 그죠? 예수님 용서해달래요. 그 다음은 또 뭐였죠?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른다.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무 따뜻해요. 너무 따뜻해요. 마지막 오늘 우리에게 말씀 누가복음의 세 번째 교회가 보통 가진 순서의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의 세 이야기는요 굉장히 따뜻하게 늘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기 있는 일곱 번째 이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들어주세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가 늘 따뜻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을 그냥 황혼, 해질녘 사실은 해가 안 지고 있죠. 지금 낮 3시면 해가 질 시간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건 너무 평안해 보여요. 혹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그날 그 위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참 따뜻하다, 평화롭다, 무슨 황혼이 지는 곳에 아주 조용히 누군가 품에 안겨서 그냥 슥 잠이 들듯이 돌아가시는 분 그렇게 들린다면 나쁘지는 않겠지만 누가가 전하려고 하는 이야기 또 누가를 통해서 주님이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실 때 우리가 그 의미를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으며 일어날 변화와 결단에 대해서요 어쩌면 조금은 못 미치게 될 겁니다. 누가가 굉장히 따뜻하고 그리고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누가복음 안에는 다른 복음서들보다 좀 더 뭐죠? 투쟁적인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셔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십니다.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 받은 이야기는 마가에는 없어요. 그리고 요한에도 없습니다. 마태랑 누가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험 다 당하시고요. 마귀가 그냥 떠납니다.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들어요. 그게 끝이에요. 하지만 누가복음은 그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요. 마귀가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 동안 떠났어요. 그러니 뭐지? 서스펜스예요. 긴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냥 마귀가 떠났어요. 하지만 누가복음은 아니요. 얼마 동안 떠났어요. 얼마 동안 떠났다는 얘기는 어느 때가 되면 돌아온다는 겁니다. 마귀는 돌아옵니까? 예, 돌아옵니다. 그럼 언제 돌아옵니까? 누가복음에서 돌아옵니까? 돌아옵니다. 아마도 언제라고 생각하는 제일 좋으냐면요. 예수님이 감람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그때 마귀는 돌아옵니다. 정말로 이거 시간의 문제예요. 정말로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잠시 떠나더니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기도 끝나고 나서 우리에게 잡히실 때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3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제는 너희 시간이다. 너희 때가 됐다. 어둠의 권세. 이제 너희 때네. 광야에서 떠났어요. 하지만 이제 돌아옵니다. 이제는 네 시간이 됐다. 이제는 네 시간이다. 이제 중앙 스테이지를, 예, 중앙 무대를 넘겨줘야 될 때입니다. 왜? 그때가 와요. 그때가 그리고 왔어요. 아니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이상한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묻지만 묻는 우리는 사실은 잘못 묻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그냥 다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시험 받으셨고 우리 때문에 광야 가셨고 우리 때문에 겟세마네 가셨어요. 왜 인생을 아니 왜 세상을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셨냐고 자꾸 그럴수록 우리는 불리할 뿐입니다. 내 죄 때문에 그랬죠. 내 못남 때문에 그랬죠. 내 연약함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마귀의 때, 어둠의 권세의 때, 이제는 너희의 때다. 예수님 누가복음 22장 5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느낌이 좀 달라요. 마태마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누가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의 때, 어둠의 때, 그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렇게 상상하실 수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시고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일어서실 때 예수님은 아셔요. 이제 그때가 온 거예요. 어둠의 때가 온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주관하는 때가 온 겁니다. 그 주관하는 때
그들이 오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어쩌면 가장 오래된 적과 싸우기 위하여 일어서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일어나실 때요, 예수님 그냥 뭐 낭만적인 죽음을 앞에다 놓고서 그냥 슬슬 부스스 일어나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 다시 무릎에 힘 잡으시고 그리고 주먹에 손 꽉 쥐시고 어쨌든 어금니 꽉 깨물고 일어나신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셔서 가십니다. 그렇게 일어나셔서 가십니다. 왜 그런지 이제 조금은 압니다. 이제 벌어질 싸움이고 이 싸움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싸움이 아니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싸움, 그 싸움 앞으로 갑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싸움이 그러니 당연히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서 싸우고 계십니다. 아니 부드러운 말만 들리는데요.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저희가 하는 일이 뭔지 모릅니다 라고 예수님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그렇게 쉽게 기도하신 것 같으세요? 용서가 그렇게 쉽습니까요? 아니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저기야 하는 일, 그들이 하는 일이 뭔지 몰라요. 거기 로마 군병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몰라요. 그들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 어둠의 권세일 때 어쩌면 마귀의 시간에 마귀의 일을 하는 거죠.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와 싸우는 일인 걸 지금 모르고 있어요. 모르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 기도하시는 겁니다. 용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용서는 싸움입니다. 얼마 전에 강남에서 며칠 전이었죠. 어떤 여자 한 분들 뭐 셋인가요? 납치하는 거 봐서 그거보다 어휴 저런 뭐 할 놈들 뭐 이렇게 나오죠. 그 사람들 용서하기가 쉽습니까? 용서하기 어려워요. 뭐 저기 어디 논에서 무슨 약 뭐 깡패들이 아니면 조직폭력배들이 지들끼리 싸웠다고 그러면 뭐 용서하고 자신할 뭐 분노도 없어요. 지들끼리 알아서 하겠지. 하지만 강남 한복판에서 밤에 그냥 여인 잡혀가는 것 그것을 왜 분노하고 용서를 못합니까? 우리한테 훅 가까이 오기 때문이에요. 우린 조직폭력배는 아니지만 우리가 무슨 칼 들고 어디 돌아다니면서 싸워다니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한밤에 강남 길거리는 지나갈 것 같아요. 강남이 아니고 어디 밤거리 지나갈 것 같죠. 내 삶에 훅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서 그러니 바로 얼마 전입니다. 강남구 학원가에서 아이들에게 마약을 주는 마약된 음료수를 건넬 때 확 올라오죠. 이런 사람들을 그냥 둘 수가 없을 것 같은 마음이 생깁니다. 왜 그래요? 더 가깝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더 가까워요? 이건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고등학생,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어린 학생들에게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마약된 건 건데요. 이건 용서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누군가 일어나서 용서하십시오. 강남에서 납치한 세 사람 얼굴 그렇게 보여주면 안 됩니다. 그럴 리가 아닙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마약 건네서 부모 협박하고 애들에게 마약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용서해야 됩니다. 라는 그 일은 여러분들 낭만적인 일 아닙니다. 저들의 사하여 주옵소서 라는 이야기가 그게 그렇게 부드럽고 뭐 황원역에 뭐죠? 하프 튕기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요. 이건 싸움입니다. 이건 대결이에요. 예수님 지금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지금 예수님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어둠의 때와 지금 싸우는 겁니다. 그 시험했던 그 악한 일을 너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뛰어내려라, 너 뭐 나에게 절해라 했던 그 시험, 그 싸움을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서 다시 하시는 거예요. 훨씬 더 치열하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 그곳에서도 만만치 않고 힘들었지만 지금 여기는 광야와 비교할 수 없는 진한 고난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에서도 목마르셨겠지만 지금 여기 이 십자가 위에서는 훨씬 더 목마른 거예요. 광야, 거기에서 허무와 그리고 먼지만 가득 날리는 그 땅, 그 목마름이 있었겠지만 여기 이 십자가 위에서는요,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곳,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 그 무시무시한 공포의 자리에 지금 예수님 서서 뭐 하시는 거예요? 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싸우시는 거예요. 누가는 아주 부드러운 말들은 나온 것 같아요. 아니요, 하지만 싸움입니다. 두 번째 기억나시면 너 나와 함께 나눔에 있을 거라고. 옆에는 두 사람의 강도가 있는데 예수님 싸우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지금 자신을 모욕하는 사람들, 자기를 끝까지 모욕하는 그 사람의 그 나쁜 악의를 끌어안는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조차까지 비방하는 거예요. 거기서조차 조롱하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악당, 그 말도 안 되는 그 천박함,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 못됨을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것들 다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적 많지 않으세요? 말도 안 되는 말로 여러분들을 모욕하고
여러분들 힘들고 지치는데 거기서 뒤통수 치고 거기서 조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냥 아무것도 아니냐, 그냥 두고 보는 거, 그게 쉬운 일입니까? 주먹을 줬다 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입술을 깨물었다 했다 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내 안에 끓어오르는 분노, 아니 분노뿐만 아니라 복수하려는 마음과 악한 생각들, 그것들 찍어 누르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지금 싸우고 계신 거예요. 악과 싸우고 계신 거예요. 전투와 그 치열한 싸움이 십자가 위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에게 구원을 구하는 사람,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주의 나라 임하실 때, 당신의 나라 가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구원을 구하는 그 나머지 한 강도에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로 사랑을 끝까지 베푸십니다. 예수님 그곳에서 자기의 일관성에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그대로 지켜내시기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데 늘 예수님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어요. 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보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무슨 떡을 많이 만드신 적이 없어요. 자기 뭐 어떻게 하려고 뭐 바다 위를 걷고 뭐 그러신 적 없으세요. 바다 위를 걸으셨던 것도, 5천명을 먹이셨던 것도, 또 사람들을 고치신 모든 것들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지, 예수님이 자기 병 고쳐서, 예수님은 어렵고 힘드셨지만 참 피곤하셨는데 그 피곤하신 거 고치시려고 자기가 자기에게 손, 아니 그런 적 하신 적 없으셔요. 배고픔 당할 때 아 배고프지 말아야지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떡 만드신 적 없으셔요. 제자들이 배고파서 지나가다가 그 뭐죠? 그 안식일에 밀 따서 먹는 그렇게 가난한 삶 사셔서 예수님 뭐 머리 들 곳 없으셔서 아 머리 들 곳 없네 뭔가 좀 어떻게 해보자. 아니요, 제자들 보내시면서도 그냥 빈손으로 보내십니다. 아 그래도 좀 뭘 좀 줘야죠 라는 유혹이에요. 네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래 손에 아무것도 안 들려 보내고 그냥 보내냐? 예수님 그렇게 보내셨어요. 예수님 그렇게 보내십니다. 그래도 많은 거 들고 가지 마라. 니네 지팡이 하나 들고 니네 옷 하나 그거 챙겨 들고 그거 들고 그냥 가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자기를 위하여 아니라 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와는 참 달라요. 우리는 늘 우리를 위해서 살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높이 평가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앞서가는지,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높아졌는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닌지, 늘 우리의 삶은 나를 향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으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가 너희들 마음 편한 삶을 살아라 라고 주시는 축복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으셔서요 예수님 평안을 누리셨습니다. 하지만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는 건 싸움입니다. 내가 염려와 근심이 내게 밀려오죠. 그 염려와 근심을 끊어내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그거 끊어내지 못하면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물어요. 예수님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기 영생을 누립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아 너 염려와 근심을 뽑아내고 너 편안하게 있어라. 근심을 덜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그게 살아가는 방식이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영생을 누립니까? 라고 물어보실 때, 물어볼 때, 너 하나님, 네 하나님을,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얘기하면서, 뭐가 되는 거죠? 삶의 모든 관심과, 내 몸의 힘과, 마음과 열정은 다른 사람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떡합니까? 나는 어떡하냐고요?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늘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너에게 있어야 될 게 무엇인지 안다고. 그 은혜가, 그리고 그 사랑이, 그리고 그 신실하신 인자가 너희와 함께하라. 너희들 두려움과 염려 내려놓고 너희들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그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우리는 그 삶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늘 생각나지 않고 상상할 수 없고 그대로 살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그 일이 만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이 싸움이에요. 싸움도 아주 처절한 투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온화한 삶이고 평안한 삶인 것 같죠. 하지만 거기 그 모든 온화한 평안한 삶을 결국은 싸웁니다. 용서하실 때 예수님 지금 싸우고 계신 거예요.
그 모욕을 참으시며 또 구원을 바라는 이 그 인간 낙원의 이기를 바라는 낙원으로 인도하시려는 그 모든 것들 예 예수님 지금 싸우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일이 지금 누가에게 누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말씀을 보시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자꾸 피하고 싶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그날 그 위에서요. 많이 많이 아프셨죠. 그날 그 위에 올라가시기 전에 채찍을 40대나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뭐 많이들 알아요. 고난주간이들이나 뭐 몸치 그리고 여러가지 뼈들, 갈고리들 그것들이 있는 아주 잘 갈라진 채찍입니다. 채찍으로 맞으면 거기 몸치들이 있으니까요. 뭐 뼈 같은 거 부러지기 쉽고요. 뭐 타박상, 어마어마한 타박상들 걸리는 갈고리들, 뼈들이 살을 푹 타고 들어가요. 그리고 쭉쭉 땡기면 그냥 몸이 밥고랑처럼 그렇게 찢깁니다. 예수님 찢기시고 얻어맞으신 거 알아요. 그 위에서. 그 위에서 또 욕 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모욕과 침세를 받으시고 또 못 박히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십자가 그날 그 위에서 고난받으신 거 잘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자꾸 피하고 싶은 건 예수님 그날 그 위에서 예,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죽으셨어요. 참 말하기 어렵죠. 그러니 복음서 기자들도 그날을 설명하면서요. 죽었단 말 쓰기가 어려워요.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요한복음 19장 31절 영원히 돌아가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는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보면 운명하시다. 마태복음 27장에서 마태는 50절에서 영원히 떠나시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마가는 큰 소리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라고 써요. 그냥 딱 대놓고 죽었다 라고 얘기하니까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를 하면서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그냥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어 법 없는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죠.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너희가 죽였다라고 베드로를 그냥 그대로 말합니다. 바울도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를 얘기하면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너희가 세례받은 것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날 그 위에서 예수님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거기서 모욕 당하신 건 아니에요. 거기서 죽으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누가 보면 계속 싸우고 계시죠. 십자가 위에서도 그 싸움이 멈추지 않았죠. 그리고 그 싸움의 시간은요. 예수님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예 사탄의 때예요. 너의 때예요. 어둠의 권세가 손잡을 그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십니까? 아니 예수님 지시지 않아요. 예수님 분명히 이기십니다. 인자의 날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와요.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 예수님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승리를 꿈꾸시는데 그리고 승리를 확신하시는데 예수님은 아셔. 그 승리의 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압니까? 무슨 일이 있는지 자기 자신을 사람들의 손에 넘겨줄 것을 아십니다. 누가복음에서도 그 얘기 계속하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인자의 날은 어떻게 오냐.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에 비춘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누가복음 17장 25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과 되어야 할지니라. 승리하시겠지만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44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셔요. 그 기적이 빕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셔서요.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고민하는 아버지를 도우셔요. 귀신 들린 아이를 붙이시죠. 사람들이 놀라고 감탄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9장 44절입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둬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 멋대로 할 겁니다. 제 멋대로 어떻게 할까요? 결국은 싸우는 대상은 죽일 거예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내가 죽음 당할 거야. 예수님 그걸 아셔. 내가 분명히 승리하죠. 인자의 날, 정말로 번개처럼 보는 모두가 다 알게 된 그 승리의 날이 오겠으나 그 전까지는 뭐야?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내가 아버지 손에 나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줄 걸 압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셔? 내가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어떠십니까? 운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사무엘하 말씀을 읽으면서요, 다윗이 재앙을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자기가 잘못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죠. 셋 중에 하나 골라라. 다윗이 그때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손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손에 떨어지기를 원해요. 내가 죽더라도 여호와의 손에서 죽기를 바래요. 왜? 주는 자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손, 내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한다 라고 얘기하셨을 때 예수님이 아셔요. 지금 사람의 손에 내가 넘겨줬으면 압니다. 예수님 죽으실 거예요. 죽지만 내가 죽겠으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나는 부탁하고 싶어요. 예수님, 아무리 예수님 그러셔요. 예수님 페이크 쓰시는 거예요? 죽었다 부활하셨다고? 아니요, 예수님 정말로 죽으셨어요. 예수님 죽었다가 알람이 울리면 이제 일어나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이 일어나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요, 아들을 일으키신 영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아들을 일으키세요. 그 능력으로 일으키세요. 주가 일어나시기가 하지만 일으키신 겁니다. 왜?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맡기고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운명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금 들려오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서 싸우고 계셔요. 이 싸움이 자기를 준비한 사람을 저 압니다. 승리할 싸움이야. 하지만 내가 지금은 아버지 손이 아니라 사람의 손에 넘겨지는 시간이 있음을 알아요. 하지만 결국은 내 삶이 내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이 넘겨지고 내 아버지의 손에 내 삶이 붙잡혀지기를 예수님 지금 바라며 마지막으로 선포하시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 기도는 그러니 간절한 기도예요. 그리고 이 기도는 믿음 가득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죽음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셔.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치열하게 싸우니까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 어쩌면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우리는 그 대답을 듣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어떻게 죽습니까? 인생이 투쟁이고 싸움이라는데 어쩌면 용서해야 되고 좋은 것들 나누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내어줘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주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우리가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죽음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버림받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영접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기억을 알아요. 주님이 묶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주와 함께 살아가며 삶의 의심스러운 일들, 당혹스러운 일들, 우리가 사람의 손에 넘겨져야 되는 때들, 그런 때들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주가 고난당했으니 나도 고난당할 겁니다. 주님 이 싸움 싸우셨으니 우리도 이 싸움을 싸울 겁니다. 그 싸움의 시간은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의심이 우리를 흔들고 이게 뭔가 하는 당혹스러움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겁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우리의 생각을 흔들고 우리를 당황하게 할 만한 어려운 가운데 어쩌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처럼 그렇게 아픈 가운데 지금 싸우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신 삶,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이기에 어쩌면 감히 내가 싸우는 동안, 아니 이제 내가 숨지는 그 시간에 주님이 하신 것처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그리고 그렇게 죽어갈 수 있습니다. 싸움의 삶의 시간들, 인생의 분투의 시간들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인생이 맞춰지는 그 시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구 다른 사람의 손 아니라 주의 손에 부탁할 때 여러분들 믿음과 소망으로 보셔. 아버지의 그 크고 든든하고 그리고 사랑 많으신 그 손이 우리를 향해 내밀어집니다.
주가 놀라우신 아버지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주께 맡기죠. 주께 맡기십시오. 내 삶을 주께 맡기죠.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맡깁니다. 주의 손이, 우리 아버지의 손이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오늘 주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그 투쟁의 시간에, 그 싸움에, 그리고 승리하심을 바라보며 자기의 삶을 아버지께 맡긴 것처럼 오늘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들려지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길을 보이시고 어쩌면 죽음의 길을 보이시고 또 우리에게 정말로 정말로 복된 소망의 길을 보이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죽는 이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는 이가 삶의 길을 보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이가 어떻게 제대로 된 죽음의 길을 보이고 소망을 전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날 그 위에서 우리 주님은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하라이다 라는 이 간절하고 뜨거운 그리고 또 믿음 가득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선물을 지금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편 31편 5절을 괜히 인용하신 건 아닙니다. 시편 31편 5절을 쭉 읽어가다 보면요, 19절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시는 해,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시는 해가 어찌 그리 큰지요. 어찌 은혜가 그리 큰지요. 두려워하는 사람들, 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미 예비하시는 해가 얼마나 큰지요.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두설에 다투면서 면하게 하시니라. 주가 우리를 숨기실 거예요. 주가 손 내밀어 내 영혼을 부탁하며 주께 맡긴다는 이들에게 그 손을 내미시죠. 22절서부터 이렇게 됩니다. 내가 경고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이 행하는 자를 엄중히 가꾸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주께 영혼을 맡기는 이들 강하고 담대하게 사십시오. 주께 영혼을 맡기는 이들 강하고 담대하게 죽으십시오. 주께 영혼을 맡기는 이들 두려움과 염려 다 내려놓고 그러니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뜨겁게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십자가 달리실 때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이 쟁쟁한 말씀들을 우리의 영혼에 올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의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주여, 싸움의 그 자리에서 죽어가시는 그분이 죽음을 앞에 놓고 하지만 영원한 승리를 바라며 또 승리할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또 믿음 가득한 이 기도를 우리로 듣게 하시니 주여 우리도 감히 이 기도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전쟁 같은 그 삶의 시간에 또 우리가 죽는 그 자리에 주여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손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기를 원하고 주여 모든 싸움에서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리 구하는 자에게 정말로 손 내밀어 붙잡으시는 줄 믿사옵니다. 주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통솔로 기도하실 때 고난주간 기억하시면서요 주가 주신 말씀들 하나하나 마음에 떠올리며 주여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주 안에서 소망을 품게 하시고 또 주 안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다시 한번 믿음이 굳건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라. 다시 한번 말씀을 돌아보며 기도하시고요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손 내미시고 맡기실 때 우리를 붙잡으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 우리를 붙잡으시는 은혜의 손길, 그 손길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시고 주 안에 안겨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새벽에 부르시고 함께 통솔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